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 컨텐츠는 신규 차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작서 인터넷 워스터. 여기 보시면은 4인승의 스쿼디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13만 달러. 생각보다 비싸네요. 보나마나 카마츠보다 느릴 텐데.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모드 스쿼디. 보시면은 이동수단 체온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최고속도 별로고요. 가속력 별로예요. 먼저 저면부를 보시면요. 와일드한 디자인의 군용 차량이에요. 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각져 있고요.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진짜 특이한데요. 본넷 끝으로 가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 머플러가 하늘로 솟아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군요. 그리고 뒤쪽에는 짐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도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은 대략 이렇고요. 자, 그렇다면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죠? 바깥에는 뭔가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는 없다는 거. 내부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타볼게요. 배기음은 그냥 이런 소리? 오케이? 그렇다면 나가볼게요. Yes, sir.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게 딸깍. 그렇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넷이 앞으로 열립니다. 잠시만요. 발사. 오마이갓. 세상에. 오마이갓. 아, 미안하다 버퍼야. 내가 잘못했어. 내부 엔진 사이즈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렇게 큰 사이즈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뒤에 한번 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탑승.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타는 거죠? 뒤쪽에 두 명, 앞에 두 명, 총 4인승입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륜 구동. 오케이, 4륜 구동 좋죠. 바로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와, 역시나 4륜 구동답게 휠스핀도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 빠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느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힘있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대략 한 10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100마일이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에서 좌회전. 좌회전. 오케이. 이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핸들이 잘 안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안 밟고 다시 한번 더 우회전. 오케이. 이번에는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나이스. 잘 돌아가죠. 핸드브레이크만 있으면은 코너링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차가 잘 안 나가고 무거워요. 그렇다면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근데 보시면은 언덕길은 또 잘 올라가요. 엔진힘이 약한 게 아니라 애초에 속도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는 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뭔가 롤바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죠. 와 대박인데.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개조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14가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검은색 오프로드 실드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종류가 많죠. 검은색 중장갑 범퍼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C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바로 군용차죠. 위장 구물과 탄약 상자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하, 창문도 막을 수가 있네요. 방탄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1차 베벨 방탄 도금 달아줄게요. 엔진 프로. 그 다음에는 머플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위쪽에 달려 있었는데 밑으로 머플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 달 수도 있고. 듀얼 하이백이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그릴 한번 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세상에나 개조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나 종류가 많다니. 무려 20가지가 됩니다. 검정 브러쉬 가드와 사구 한 개 등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후드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개조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군요. 2차 후드 재고품과 가방 달아주겠습니다. 경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용 상징들이 21가지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뻐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오반 프랙탈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검은색 볼트 넓은 미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도 마찬가지로 개조가 가능하고요. 위에다가 무언가를 올릴 수가 있군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도 종류가 15가지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프로드 중에서 골라줄 거예요. 아마존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차량의 내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 유리창에 쏴볼게요. 발사. 오 마이 갓, 한 방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다 한번 발사를 해볼게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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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피가 달아요. 보시면은 피가 달죠. 여기는 방탄이 아닙니다. 오케이. 뭐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폭탄을 던질 수가 있네. 에? 여러분들 원래 이런 차량은요 폭탄을 못 던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팔이 튀어나옵니다. 사장님 여기요. 다음에는 호밍이너처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한 발.
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레버 공항에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레이저, 아레나 스카라브, 듀은 FAB, 매브더 스쿼디, 카니스 크루세이더, APC, 디클라스 그레인저, 그리고 최소송 버스가 있습니다. 투척! 갑니다! 웬!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레이저와 스카라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은 레이저, 근데 쟤는 어차피 자동차가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제 앞에 보시면 듀은 FAB, 저한테 밀리나요? 저한테 이제 밀리죠? 디클라스 그레인저, 참고로 저 차량도 SUV로 분리가 되고요. 저도 SUV입니다. 제가 이제 3등, 나이스 샷!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원래 오프로드 잘 타야겠죠? 점프! 점프! 오! 뒤집어지면 안 돼! 뒤집으면 안 돼! 오! 왜,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뒤집어지면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다시 타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언덕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와, 역시나 사륜구동! 언덕을 올라갔는데 속도가 줄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프로드 차죠. 물론 오프로드 분류되진 않지만 이번에는 침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스카라브도 있고 APC도 있고 별의별 차량들 다 있어요. 출발! 갑시다. 최대한 멀리 가시면 돼요. 최대한 멀리 이쪽으로 나이샷. 아직도 침수 안 됐어요. 아직도 침수 안 됐습니다. 아직도 침수 안 됐어요. 이제 침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음에는 계곡에서 레저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와, 침수 안 되죠. 침수 안 됐습니다. 이쯤에서 물 밖으로 한번 나와야 돼. 숨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아, 나 정말 바위가 너무 많구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거 뭐 거의 하마죠. 죽지 않아요. 다음에 이쪽으로 나이샷. 나이샷. 차체가 높다 보니까 쌩쌩 달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물 속에서 쌩쌩. 전혀 침수 안 됐어요. 전혀. 한번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줍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게 물이 근데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지금 살짝 위험한데 이거 숨 한번 쉬어야 돼요. 숨 한번 쉬어야 돼. 살짝 숨 한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 줍니다. 어어어어, 약간 위험한데 이거? 숨 한번 쉬어야 돼. 오케이, 숨 한번 쉬고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어, 약간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숨 한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있는 차는 처음이에요. 이거는 뭐 수륙 양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굿 굿 굿. 이쪽으로. 어, 개인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스 보험에서의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침수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매버더 스쿼디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도 많고 오프로드 잘 타고 물속에 들어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